막차 따라왔어요. 야, 출연해. 아, 이럴 줄 알았어요. 오늘 미용하는 날인데. 너무, 아. 너무 더러운데. 도현이가 아우. 액션. 아직 실감이 안 나고요. 내일도 촬영장에 와야 할 것 같고 이게 끝난 건가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촬영에 저 혼자 촬영이었는데 희서, 효주, 주원 오빠, 나무 다 이렇게 현장에 와줘서 너무 행복하고요.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에너지를 받았고 그분들 덕분에 많이 웃는 촬영이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각이 아주 많이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태프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. 그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함께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. 네, 오늘로써 이제 네 제가 촬영이 다 끝났는데요. 참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도 촬영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너무 또 좋은 사람들이랑 네,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하게 촬영을 잘 끝내서 기분도 좋으면서 뭔가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. 이길목 감독님, 그리고 작가님, 그리고 저와 늘 옆에 있었던 혜규 선배님, 그리고 많이 붙지는 않았지만 주원이 형, 그리고 효주 누나, 희서 누나, 나무 형, 정말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저는 끝까지 촬영을 다 못 마쳤을 것 같아요. 그만큼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저한테는 좋은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. 정말 잊지 못할 작품 네, 저한테 추억으로 남겨주시게 해서 네,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. 사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제가 좋았던 건 저의 캐릭터나 대본도 너무 좋았지만 정말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행복했고요. 황치숙이라는 인물이 사실 처음에는 되게 높은 산처럼 느껴졌었어요. 이 산을 진짜 우리 혜규 언니랑 효주 언니가 양손을 잡아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. 중간쯤에서는 이제 주원 오빠가 석 대표님이 아주 그냥 등을 이렇게 샥 밀어서 정말 정상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. 저희 배우들 여섯 명이서 너무나 잘 맞아서 또 누가 또 힘든 씬이 있거나 늦게 끝났다고 하면 다들 정말 하나같이 문자로 화이팅, 잘했어, 수고했어 이런 말을 누가 약속한 것처럼 항상 그렇게 위로와 격려가 오가던 그런 굉장히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이제 막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아 이번 작품은 정말 너무너무 아쉽습니다.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도 아 계속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제목처럼 진짜 헤어지는 중인 것 같은 마음으로 촬영을 했어요. 우리 희서 배우 같이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. 예. 근데 그 고민들이 회를 거듭해 나갈수록 같이 연기하면서 점점 쌓이고 이제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너무 잘 친해지고 어울리는 모습이 저한테는 아주 작은 감동이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치수가 우리 희서야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다.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고 영광이었습니다. 예. 고마워 희서야. 촬영이 끝났는데 참 지금 헤어지는 중이지만 그 제목을 수십 번도 많이 말하고 지냈지만 참 헤어지기 싫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가장 많이 대화와 호흡을 맞췄던 우리 영은이, 시숙이 제일 먼저
생각나서 얘기하고 싶고요. 저희 수호 남편 여긴 윤나무 씨 든든하게 이렇게 늘 계셔 주셔서 늘 의지할 수 있었고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윤나무 씨 카메라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고 얘기 꼭 전해주고 싶고. 아, 저희 드라마 대장정이 드디어 끝났네요.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리고 제 미숙이 효주 누나 그리고 내 딸 지민이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. 저희 드라마 너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지막 촬영을 다 했습니다. 네. 우리 감독님을 비롯해서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. 드라마를 많이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되게 막 너무 더울 때 찍어서 시원할 줄만 알았는데 섭섭하기도 하고 진짜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아까 좀 울었어요.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너무 좋은 분들과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작품인 것 같아요. 긴 시간 동안이었는데 그래도 사고 안 나고 다들 즐겁게 잘 찍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. 열심히 행복하게 찍은 작품이었어요. 몇 주 동안 이렇게 마음에 두고 같이 이 겨울을 지냈으리라고 믿는데요.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웃고 울고 해주셔서 네,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올 한 해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